환승연애 3 1화가 공개가 됐죠. 메인 예고가 나올 때만 해도 조회수 봐봐 개쩔었습니다. 하지만 1화가 공개가 되고 나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현재 나는 솔로 관련 게시판에 가보면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죠. 원래 하트 시그널 환승연의 솔로 지역 러브캐쳐가 약간 뭐랄까 눈정아 뭐 그런 게 있었잖아. 지금은 뭔가가 처참하다는 건데 심지어 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아시죠? 이런 가운데 각 커뮤니티 사이트 반응글이 올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여성시대 남자 외모 조리 돌림글 다수, 여자 출연자 외모 돌림 약간, 출연자 신상글 드문드문, 덕후 긍정적인 바이럴 게시글 위주 파급력 적다, STG 바이럴만 남은 외모글 올라오면 집단 공개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비 없다 온갖 글 다 올라오고 진짜 극혐하는 일반인 반응, 유튜브 회차 안 풀려서 썰 영상 위주 반응 별로, DC 연프 최초 나는 솔로로 인지요, 팸코 입질 안 오고 무료 회차 풀리고 바이럴 들어가면 군적군 공감대 형성 가난서사 떡상 예죠, 맘카페 무료 회차 안 풀려서 반응 없다, 대충 둘러보면 무료 회차가 안 풀려서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죠, 티빙 구독 좀 아무튼 뭐 이래요. 성혜은이 그립다. 현재 댓글 반응은 인플루언서 아이돌 배우 지망생 섭외할 거면 진짜 예쁘고 잘생긴 애들 데려오던가, 평범한 애들 데려올 거면 서사절절한 애들 데려오던가, 하나가 딸리면 하나는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어떻게 다 딸릴 수가 있지? 화면 이름값이 있는데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싶어. 배우 지망생이 있다고? 접어라 힘들 것 같다. 아씨 김지영급이라도 데려와야 지망생이라도 몰입을 하지. 레알 스타성 있는 애들은 이름만 나와도 반응 터짐. 다들 노잼 성격에 작정하고 뜰려고 나온 몇 명은 연기각 잡을 때 공감성 수치에서만 느껴지.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